안녕하세요, 임용환입니다. 오늘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숭상밀도 그만두는 거 아니냐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전부터 좀 이제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한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정말로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로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걸 좀 더 해야겠죠. 더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쉬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이걸 좀 계속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괜히 지금 그만두면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방송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상밀톡은 제가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래도 정말로 의심하는 이게 정말로 내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의심하실까 하는 게 있어서 사기열전은 계속하는데 이 사기열전을 계속해 주실 분으로 저하고 아주 절친한 분을 모셨습니다. 절대로 내가 밀려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고. 예, 반갑습니다. 김인호입니다. 임용환 선생님께서 오랫동안인가요?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던 이 순상밀톡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받아서요. 제의를 수락을 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뭐 사기나 이런 책의 그 제대로 보기, 그냥 뭐 재미로 보기 뭐 이런 차원에서 사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임 선생님께서 그 사기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기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자기는, 아주 깊이 있는 자기는 전공자라서 똑바로 보겠다고 말하려는 거지 지금. 아 어떻게 아세요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그 훌륭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해주셨어요.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뒤집어 보는 저는 사실 뭐 그럴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. 이렇게 뭐 뒤집어 보거나 뭐 옆으로 보거나 삐딱하게 보거나 특히 삐딱하게 보는 거를 저는 뭐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사기에 있는 다양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더 인간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대로 읽으십시오. 예.